현장 21 취재팀은 중고 하드디스크를 무작위로 구입해 지금도 중요한 정보가 복원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과 용산 상가 등에서 22개를 구입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팀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중고 하드디스크 속에 복원될 기록들이 있을까? 우선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복원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있는 건가요? 네,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게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네. 흰색. 그래서 복구를 하면은 아마 복구될 것 같습니다. 복구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했고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복구하는 걸 살 수가 있죠. 컴퓨터 깔아놓으면 그냥 하드디스크를 누구나 복구를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일주일 후 취재진은 이상진 교수팀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비 문서까지도 복구가 좀 됐죠. 공장 운영하는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의 뭐 독성 실험한 결과, 그리고 그 실험 방법에 대한 대비 문서, 뭐 이런 것들 또는 영업 전략이라든지 인사 기록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22개의 하드디스크 중 15개에서 정보가 복원됐습니다. 파일에 대한 목록은 지워졌다 치더라도 파일 콘텐츠를 인식을 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면은 예전에 있던 파일 내용을 다 알 수는 있습니다. 한 기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드디스크에서는 주요 문서들을 포함해 무려 7만 건이 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복구된 사례를 보면은 한 특정 기업의 공장 운영하는 사진과 같이 하는 방법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국이라든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공장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 유출 위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겟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부 유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개인들에게 피해까지도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는 결과를 보고 꽤 놀랐습니다. 복원된 문건들이 언뜻 봐도 중요한 개인정보였고 기업의 영업 비밀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해외 경쟁업체나 범죄 조직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런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는 아무렇지 않게 거래될 수 있었을까요? 복구된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관련돼 보이는 공장의 설비 정보, 공장 기계의 정보와 제조사 등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앞에 아예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건들도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일정 관리표, 제품 단가와 납품 가격, 환경 호르몬 검출 실험과 미생물 검출 실험 등 민감한 내용의 검사 결과도 눈에 띕니다. 세균 실험한 건데 아마 그 세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VVIP, VIP 등 최우수 고객들 개인 정보만 별도로 분류한 문건 등도 나타났습니다. 2010년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1,870명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원된 고객 명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기분 나쁜데 이게 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사를 그냥 다 넘겨서 팔아먹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노출되게 만들으니. 아 기분 나쁘지 당연히. 거기 믿고서 이렇게 했는데 거래를 했는데. 현행법은 고객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내부 직원들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을 찾아가 봤습니다.